캔드 헤럴드 트리뷴 문화면 오늘도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고 있는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기분 좋으시라고 바로 관전평부터 얘기해드릴게요. 하도 네. 저희가 한 1, 2주 정도 박문성 의원의 안 좋은 평을 전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반출을 해보니까 넉 달 동안 안 좋은 것만 전하는 것 같아요. 네, 좋은 게 있습니다. 김성진님, 박펠레 위원님 음역대가 엄청나시네요. 그런데 연기는 왜 하나예요? 이런 얘기 같고요. 5458님, 박문성 의원의 절대적 팬입니다. 박펠레의 말은 우리가 알아서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의 말 하나하나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다른 분들 들으시라고 하는데 좋은 얘기 해준다며. 여기서 좋은 얘기로. 왜냐면 절대적 팬으로서가 써 있어서 좋은 얘기인 줄 알았는데 미관식이었네요. 5458님. 아무튼. 근데 이 사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말이죠. 이 축구 해설자들이 팬과 안티가 공존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아, 그래요? 보통 팬만 있거나 아니면 해설이 너무 이상해서 안티만 있거나. 그런데 박문성 의원은 어떻게 보면 그 축구 해설계의 메이웨더라고 할까요? 팬과 안티가 공존하면서 양측의 돈을 끌어모으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그 포지셔닝이라는 책을 굉장히 감명 있게 읽어가지고요. 네. 사람들의 인식 속에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그러니까요. 제가 점하고 있을까? 그러니까요. 네. 이 막장 드라마가 돈이 되기도 하고 말이죠. 또 이 플로이드 메이웨더 같은 경우에는 복싱이 가진 특이한 속성을 이용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잖아요. 맞아요. 나를 쓰러뜨리고 싶은 사람도 돈을 내야 되고 내가 이기는 걸 보고 싶은 사람도 돈을 내야 되고 박문성 의원은 네, 마찬가지죠. 제가 살아남는 길이었어요. 이게. 요즘에 안티들의 점유율이 좀 높아가고 있고 그런 건 아닙니까? 아니 뭐 그렇게 뭐 이쪽 저쪽 분들 뭐 다 그냥 좋습니다. 그냥 한 잔에 하고 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K리그가 이건 안 되겠다. 이건 K리그 개막을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이거 어떻게 여기다 놨지? 우리 정승희 누나 저기 러브 게임 간다고 지금 벌써 짐 싼 거야? 아니 예상해보라고. 아 그래. 거예요. 그래요. 자, 2016년 K리그가 이제 개막을 했는데 네. 이번 시즌의 우승팀 꼽아보시죠. 네. 전북 아니면 서울인데 네. 만약에 뭐 그냥 공식적으로 이런 데 얘기할 때는 전북을 누구나 다 꼽을 수밖에 없죠. 워낙 보강이 많이 됐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핵심은 뭐 아 이렇게 좋은데 보강을 이만큼 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도 되겠지만 근데 이제 이게 우승한 팀들이 어떤 게 있냐면 우승을 했는데 변화를 주지 않으면 우승했으니까 사실 변화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야 우리 우승 전력인데 뭘 추가적으로 선수 영입하니? 그런데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축구에서도 우승한 팀이 그대로 두면 두 가지가 없어져요. 하나는 동기부여, 목표의식이 사라지고 선수들 안에서의 긴장감이 사라지면서 무너져요. 그게 우리가 축구 쪽에서 보는 많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북이 영입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두 가지를 다시 회복시켰다는 게 강한데 재미난 거는 서울이 가만두겠어요? 아, 서울 이번에 좋아요. 네. 근데 장기 레이스로 가면은 약간 서충은 좀 그런데 일진 멤버들은 정말 좋습니다. 네, 어쨌든 그 전북과 서울이 우승 경쟁을 펼칠 것이다 이번 시즌에 예상을 하셨네. 혼다 호즈님, 전북 서울 우승 못하겠네요. 이렇게 바로 박피셜이라면서 얘기를. 그럼 했습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좀 제발. 해결사님, 박피셜 우승권과 멀어져 이렇게 했습니다. 김클라시코님, 여기 모든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박문성 의원의 시즌 전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미지 때문에 박문성 해설인이 박펠레다, 뭐 맨날 틀린다 이러지만. 사실 맞추는 확률이 꽤 높아요. 은근히 보면은 이번 시즌에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프리미어리그를 앞두고 개막을 앞두고 이제 많은 해설자나 캐스터들에게 우승 예측 팀을 꼽는데 저는 아스날을 꼽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개 우승권에 있는 팀들을 많이 뽑았잖아요. 뭐 맨시티, 맨유, 맨시티, 첼시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박문성 의원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대혼전 이렇게 갑자기 신내림을 받았는데 레스터 시티가 지금 우승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자, 와, 저에게 오십시오.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저도 이거는 그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그냥 뭔가 화살을 맞고 싶지 않았어요. 피하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네. 지금 얻어 걸린 거죠. 네. 야, 이거 소 뒷걸음질 치다가 호랑이 잡은 격이에요. 자, 레스터 시티가 과연 우승할? 이건 진짜
영국 축구 역사에 정말 놀랄만한 한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거의 뭐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요. 네. 이게 생각해보시면 정말 한 7년인가? 그 정도만 하더라도 3부에 있던 팀이에요. 3부에 있던 팀이 지금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싸운다? 이거는 이 자체로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건이에요. 아, 끝까지 한번 기대해보세요. 지금 일단은 레스터와 토트넘, 아스날 세 팀 중에 한 팀이 할 가능성이 좀 높은 이제는, 상황이죠. 이제는 네. 맨시티는 좀 네. 어려워진 것 같고. 물론 뭐 4위하고 3위가 크진 않은데 네. 그렇습니다. 레스터가 좋아요 지금. 손흥민의 토트넘이 우승해도 그게 55년 만에 있는 일이니까 대단한 광경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오늘은 스포츠와 문화예술 전반에 관한 문화면 전해드릴 거고요. 여러분께서는 방송 들으시면서 관전평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시지는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 무료로 이용 가능하신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좀 심도 깊은 평가 저희와 나누고 싶으시면 홈페이지에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독자 게시판에 적어주십시오. 관전평이 소개되면 무조건 선물 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문화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 세계의 아재를 일심으로 대동단결하게 만드는 사진들이 현재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미저러블 맨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용자가 아내 또는 여자친구의 쇼핑에 따라 나선 남성들의 비참한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올리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남성은 피곤에 쩔어서 예, 이렇게 잠이 들어버렸고요. 또 어떤 남성은 너무 힘든지 체면 불구하고 바닥에 누워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남성은 아우 내가 이거 두 번 다시 그 마누라 쇼핑 안 됐다 하면 내가 아우 내가 성공한다 성공하라 아우 빨리 좀 가자 집에 얼굴에 불만이 가득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같이 다 지루하고 고단한 모습들이고요. 이 사진들은 인종과 국적과 문화를 막론하고 전 세계 수많은 남성들의 폭발적인 공감을 얻으면서 현재 해당 계정은 총 21만 7천여 명의 네티즌들에게 팔로우 되는 등 큰 인기를 끄는 중이라고 합니다. 야 설마 거기 내 사진 올라가 있는 거 아니지? 야 혹시 마누라 뒤통수에 대고 주먹 감자 날리는 거 있으면 야 그거 좀 삭제해줘. 뭐, 나 또 집에 못 들어가 죽는단 말이야. 네, 참고로 이 미저러블 맨은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이와 유사한 종류의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내나 여친에게 들켜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배성재, 그럼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시든지. 박문성이었습니다. 문화면 첫 번째 소식은 아내나 여자친구 쇼핑하는 데 따라간 남성들의 사진에 관한 얘기였는데 일단 사진이 몇 장 있습니다. 하나는 그 백화점이나 쇼핑몰 가면 계단 있잖아요. 네네. 계단 근처에 이 마치 난민들처럼 남성분들이 한 10명 이상이 앉아가지고 재밌다, 폰 들여다보고 계단에 누워있고 또 어떤 분은 누워서 음악 듣다가 지금 잠들었어요. 예, 네, 그런 풍경이 있고 옆에 이제 여성분들이 활기차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하나 보이고 활기찬 그 마네킹 포즈 있죠? 마네킹이 활기차게 포즈 취하고 있고 네, 남성분들의 표정과 딱 대비가 됩니다. 우리 동시 접속하고 계신 분들 인터넷으로 접속 중이니까 검색해서 보세요. 예, 네, 농담이고 보여드립니다. 자, 보이시죠? 아이고, 발 아파! 네,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들도 뭐 운전 중이시면 예, 신경 쓰지 마시고 혹시 앉아 계신 분들, 인터넷 접속 가능하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어떤 할아버지 바람막이 입은 채로 그 백화점에 좋은 소파 있잖아요. 거기서 아주 비참하게 잠들어 계십니다. 아니, 너무 익숙하게 보던 풍경이에요. 진짜 이게 아니 정말 저는 그거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이쪽 매장가나 저쪽 매장가나 똑같지 않아요? 왜 자꾸 그거를 여러 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오시기 전에 대충 필요한 거 있을 텐데 네. 옷은 필요하려고 입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죠. 자꾸 고르죠? 그러니까요. 남자들은 보통 쇼핑하면 뭘 살지 정하고 가기 때문에 네. 이제 10분 안에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성질급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가도 뭘 살지 딱 정해놓고 진짜 빨리 걸어 들어가서 딱 사고 딱 나옵니다. 거의 남자들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딱 들어가서 저도 매장 어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 선택장애 혹은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남자들이 네. 패션 감각이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몇 개 보다가 이래요. 그럼 이제 직원이 오잖아요. 매장 직원한테 물어봐요. 요즘 어떤 게 예뻐요? 그러면 그냥 두세 개 골라줘요. 그러면 이거 살게요. 저도 그래요. 딱 그래요. 어울려요? 오케이. 네. 얼마? 이거 좋은데. 얼마? 이러면서.
어떻게? 네. 제일 웃긴 사진이 이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위화감이 뭐가 있는지 몰랐는데 마네킹들이 마네킹들이 한 열몇 개 마네킹 서 있는데 그 사이에 한 분이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마네킹이 하나 쓰러졌네. 여기서 사니까 눈에 안 띄네. 네. 마네킹들 팀에서 그리고 한 분이 신발 매장에서 생각하는 사람 있죠. 로댕에 네, 네. 그 동상 그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아, 저도 지금은 연애를 안 하지만 예전에 연애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게 있었어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입으로 하는 입 쇼핑은 또 잘하는 편이라 여자친구 기분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보이프렌드가 아니라 약간의 게이 프렌드 되는 것처럼 이런 거 잘 어울린다 이런 거 대충 얘기해주면 여자들은 어차피 남자 말 듣지도 않아요. 그냥 내 말 들어주고 뭘 리액션 해주면 알았어 그러고 참고는 안 하거든요. 네네. 거기까지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일 난이도 높은 곳이 고난도의 곳이 1층 화장품. 그거는 저도 방송한 사람이고 뭐 메이크업 이런 걸 안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뭔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똑같은 까만색인데 또 달라. 번호들이 다 있어. 저는 무슨 지난번에 그 세상에 그렇게 핑크와 레드가 네. 색깔이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정말. 정말. 저도 진짜 화장품은 진짜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화장품 매장의 여성분이 이제 고르고 있을 때 남성분은 대개 한 발짝 정도 뒤에 서 있습니다. 왜냐면 가까이 가서 얘기할 게 없거든요. 네. 화장품 매장 뒤에 빠져 있는데 뭐가 제일 서글프냐면 저 옆에 있는 화장품 가게 매장에 커플이 와 있는데 두리번거리던 그쪽에 남자친구랑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짐 들고. 아, 너도 노예니? 그래서 그럼 황급히 시선을 피하게 되고 네. 서글픈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네. 와이프가 확실히 이제 아이들 옷 살 때도 그렇고 요즘은 그냥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혼자 하거나 이렇게 그냥 하더라고요. 아예 네. 껴주질 않는데 그래도 이제 같이 쇼핑을 하는 쇼핑까지는 아니지만 장은 같이 보러 다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와이프가 저한테 제일 뭐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렇게 뭐 팔을 한 단 샀는데 뒤로 갔는데 거기서 한 50원 더 싼 거예요. 네. 그럼 제가 그걸 갖고 다시 그걸 또 집어넣은 다음에 50원 싼 걸 사요. 그 와이프가 에라이 그러면서 술을 먹지 마 술을. 맞는 얘기네요. 맞는 얘기네요. 야 그거 50원이 아깝니? 아 그래도 박문성 의원은 꽤 그래도 이제 쇼핑 같이 다닐 만한 그 자격적으로 갖춘 거네요. 네. 그런 거에 동의해주고 보통은 이제 쇼핑하다가 어머니나 여자친구나 뭐 아내분이 이게 더 싸다 이러면서 남편이나 남자친구한테 이거 좀 갖다 놓고 와 그러잖아요. 다시 갖다 놓고 와 거기다가 이거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아 쇼핑인 것 같아. 내가 줄게 50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근데 갑자기 서글퍼지는 게 저는 노예가 되고 싶네요. 저 백화점이나 마트 쇼핑 참 잘 따라다니는데 말이죠. 그래요. 화장품 매장 빼고는 저 정말 잘해요. 옷 어울린다 뭐 이런 거 얘기해주고 뭐 안에 있는 옷 같은 경우에도 멘트 잘해줍니다. 제가 나중에 더 좋은 얘기 해줄게요. 네. 자세히 해봐요. 듣고요. 네. 자,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문화면 듣고 계신데요. 눈 뜨고 코베인의 말이 통해야 같이 살지 드립니다. 뭐야? 안 듣게 서비스 안 하는 거야? 말이 통해야 같이 살지 말이 통해야 같이 살지 말이 통해야 같이 살지 통해야 같이 살지 캔드 헤럴드 트리뷴 문화면 두 번째 소식입니다. 거대한 고릴라들도 식사할 때는 조용히 노래를 즐긴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팀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릴라는 음식 먹는 동안 두 종류의 노래를 부르는데요. 하나는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짧게 여러 번 짧은 간격으로 부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낮은 주파수의 소리를 길게 내는 일종의 콧노래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고릴라들 중에서도 암컷보다는 수컷들이 이런 식으로 맛있는 걸 먹을 때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로 친다면 아마 이런 소리랑 비슷한 거겠죠? 홍도야 우지 마라 이상 아저씨. 이상 배성재 이모양의 소주 한 병 더 끝났어요? 박문성이었습니다.
유재성님, 누가 내 손가락 좀 펴줘. 하셨고요. 내 마음을 드롭바 마타님, 레버넌 특급 내면 연기 주는데. 근데 고릴라는 저도 냉정하게 평점 좋게 드리고 싶습니다. 고릴라만 깜짝 놀랐네. 동물 연기 잘하시네요. 그리고 이 소주 한 병 추가해 와는 그 부분. 이거는 제가 방문성 형과 이제 술자리를 많이 가져봤는데 똑같아요. 그대로. 네. 야, 야, 이러고서 그 말투로 또 쌍욕도 하고 그래요. 네. 여러분 나중에 한번 팬미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맛있는 걸 먹으면 고릴라로 노래를 부른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고릴라들 가만 보면 귀엽네요. 네. 네. 뭐 고릴라도 그렇고 되게 이렇게 전 동물원에 가면 네. 되게 신기한 동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유인원. 네. 딱 보면 가끔씩 약간 놀라울 때도 있고. 그렇죠. 아 얘네랑 우리가 조상이 잘하면 같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너무 가끔씩 네. 눈이나 딱 마주치면 제가 너 인간이지 뭐 이런 듯한 느낌을 막 주는 것 같아서. 너 나랑 별 다를 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시선을 혹시 느끼고 계신 건가요? 고릴라나 침팬지, 뭐 오랑우탄. 특히 이 오랑우탄은 그 진화의 시작 있잖아요. 혹성 탈출. 거기서도 네네. 보셨지만 이 눈빛이랑 자세가 굉장히 지혜롭고 여유 있고 뭔가 우리보다 더 현자인 것 같고. 왠지 오랑우탄 앞에 서면 제가 저 좀 경박해 보이고 그런 게 있어요. 오랑우탄 그 넙대대한 얼굴로 이제 뭐 잎사귀 씹으면서 저를 이렇게 그윽하게 들여다봅니다. 그 느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는 특히 네. 이제 우리 꼬마들도 그러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야, 뭐 다른 동물들한테 뭐 뛰어봐, 아니면 일로 와봐, 뭐 예를 들면 이런 아이들이 이런 걸 하는데 이런 친구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못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고릴라나 오랑우탄한테 일로 와보세요라는 이렇게 약간 존대가 나올 것 같고 이렇게 막 그냥 동물 대하듯이 막은 못할 것 같아. 못하는 마치 그냥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약간의 예의를 좀 갖춰야 될 것 같은. 그렇죠. 진짜 느낌이 있어요. 저도 동물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1년에 한 5번씩 동물원을 가고 막 혼자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이 유인원이 있는 쪽에 가면은 저도 약간의 호흡을 가다듬게 됩니다. 얘들이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특히 뭐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뭐 표정들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 네 뭐야 이게 잘 좀 해요. 네 아니 뭐 아니 아까 두 가지 노래를 불렀는데 아까 했던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부탁하는 질문이 있어서 왜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듣기 싫은 걸 또 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에 제가 잠깐 빠졌습니다. 아까 하셨던 것 중에 그 스머프송 랄랄랄랄 이거는 이게 뭐예요 이게? 고릴라입니다. 오랑우탄이에요. 네. 네. 이거는 어떻게 맛있는 게 좋다는 얘기겠죠? 그러겠죠. 네. 흥얼거리는 거니까. 박문성 의원도 뭔가 맛있는 걸 먹을 때 흥얼거리고 그런 거 있습니까? 맛있는 거 어떻게 흥얼거리냐고요? 네. 갑자기 무슨 질문이 훅 들어와요. 그러는데 아까 보니까 우리 실시간 청취자분이 국밥 먹으러 온 아저씨 같아요 이런 느낌인데 혹시 국밥 드시면서 콧노래 부르거나 이러진 않으시는지? 너무 이상하잖아요. 막 순대국밥 먹으면서 막 랄랄랄라 콧노래겠죠. 네, 혹시 맛있는 거를 형수님이 해줬을 때 어떤 리액션 하시는지? 뭐 대답 잘할게요. 그동안 점수 많이 깎였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품평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아 정말 고마워. 나랑 살아줘서 고맙다. 야, 이 자기적인 멘트가 아니 밥 해줬는데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이게 나오면 그러면서 이제 뭐 당신 밖에서 뭔 짓했어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뒤에 가서 이렇게 백허그도 좀 하고요. 이렇게 하죠. 그래요? 음식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죠. 박문성 의원이 백허그를 한다. 정말 싫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자. 학자들에 따르면 고릴라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건 다른 고릴라들한테 같이 먹자고 하는 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고릴라들도 이러는데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맛있는 거 좀 있고 좋은 자리 있으면 저도 좀 부르고 그러세요. 또 뭐 심서연 선수라든가 뭐 여성분들 있는 자리 기다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랑 인연이 이렇게 깊은데 말이죠. 네. 저한테 뭐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싶다거나 이런 사람이 그중 한 번도 없었습니까? 인연이 깊으니까 해주기가 싫어요. 왜요? 아니까 당신은 얼마나 여자를 힘들게 할까? 제가 남자들한테는 좀 깐깐해도 네. 여성들한테는 잘하는 편이에요. 제가 누굴 지켜본 거죠? 보통 이런 거 있죠. 공이 살렸네. 뭐 휘슬이 살렸네. 그렇습니다. 제가 휴식이 필요했는데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해설위원으로부터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남편도 고릴라도요 잘해주면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희 홈페이지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독자 게시판에 관전평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문성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